엔저 여파로 일본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통계청과 주 일본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253만 2천 명으로 2012년 같은 기간의 329만 1천 명보다 23.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38만 6천 명 늘어 고용률은 59.5%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506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38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산업 간 양극화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평균적인 성장의 온기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 기준 성장률은 3.8%로 전망되지만 고용가중 성장률은 3.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증권사들이 카드 사업 진출로 새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카드 사업이 허용되면서 증권사들이 속속 새로운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카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웰스파고는 분기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웃돈 반면에 JP모건은 벌금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지수는 그대로인데 종목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3% 급락했던 니케이 지수는 1%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지수 양시장에서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코스피는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마감한 미국발 훈풍에 개인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잠시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또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 채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8.19포인트 오르면서 195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개인이 5거래 연속 순매수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27억 원의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거래일째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 640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소폭의 9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과 아우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는 2.76% 오르면서 5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오늘 소폭의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기관이 2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24억 원의 매수 물량을 사들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오늘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4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 어제까지 이 거래의 상승 기조 이어나가는데요. 오늘은 잠시 숨 고르게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은 오늘도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가 되면서 오늘 4% 이상의 조정받고 있는데요. 3만 6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죠. 현대 기아차 함께 오늘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3% 이상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0. 보합권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네요. 9만 9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도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상승 기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 이상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4만 6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약세 보였던 서울 반도체도 오늘은 반등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4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2%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연일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홈쇼핑주도 오늘은 쉬어가고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도 체크해보죠.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좀 더 눈에 많이 띕니다. 시제이엔은 오늘 0.33% 오르면서 3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도 1.61% 오르면서 8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잘 가던 메디톡스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 이상 빠지면서 17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함께 체크해보죠.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1060원대 다시 재진입한 복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발 훈풍과 그리고 엔화 약세가 재개된 점이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상단에서 내고 물량이 출해되기 때문에 그 상단은 좀 제한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06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2원 70전 상승한 106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 살펴보겠는데요. 미 디트로이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2014 국제 북미 목표쇼에서 전기차 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또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실적 호조로 인해서 급등 마감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기조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5%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2% 이상에서 무려 5%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생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연일 상한가 집행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우리 연일 상한가 집행한 모습입니다. 동양과 동양 레스토웍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이틀 연속 상승되고요. 동양 시멘트도 2% 이상의 강세, 동양 증권만이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지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약세 면치 못한 이유 바로 있었습니다. 한국 직원이 중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가 된 점이 나오면서 한국 직원 4명이 중국에 지금 현재 억류돼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카지노 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와 GKL 모두 2% 이상의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 국면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 찾아보죠. 한세바이오밴드가 메드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입니다. 메디톡스와 함께 대규모 공급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재도 11% 이상 오르면서 1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컴즈입니다. 최근 싸이메라 흥행 소식에 연일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일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3거래일 동안 강세 기조 오늘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 이상 오르면서 7,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크로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유전체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7%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면서 29,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도 찾아보죠. 현대 엘리베입니다. 최근에 2대 주주 쉰들러와 함께 7천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걸리면서 유상 증자의 난항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는데요. 47,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데이 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니팡2가 출시가 되면서 흥행 기조 이어나갔었는데요. 하지만 영국사의 캔디 크러쉬가의 게임을 표절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표절 논란 속에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7% 이상 급락하면서 4,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들 생명과학 살펴보죠. 휴브레인과 합병이 무산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2% 이상 빠지면서 37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급등 급락주까지 함께 찾아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요일은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 했었는데 사정상 다음 주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멘트를 토대로 우재근 차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국도화학부터 LG이노텍까지 각각 9개의 종목을 10%씩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국도화학이 주도주죠. 9%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하나금융제조와 LG디스플레이 각각 7%, 13%의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10%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현대제철은 한 7%와 6.6%의 손실 구간, LG이노텍은 8.3%의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더 코멘트도 새로운 종목들도 함께 편입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의 주요 이슈와 중요한 꼭 오늘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남은우의 Y 오전입니다. 이슈들 점검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바로 소재 산업재분들의 봄날은 오는가? 자, 소재 산업재의 시대는 오는가?에 대한 주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보면은 조선이나 철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물론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우려가 제일 윗선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정치가 기관들이 내놓는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심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추정치 변동폭은 굉장히 커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추정치가 하향되는 가운데 일정 최악의 실적이 나오지 않고 좀 좋게 나온다면 이 또한 바로 뭐가 됐냐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웬걸 막상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네 하면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인데요. 여튼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려가 왜 나오고 있냐? 왜 이 올해의 조선이나 철강 이런 소재 화학주들이 안 좋았냐면 2011년부터 지속된 이 유럽 쪽 그리고 글로벌 전체 유통 물량들의 축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반면에 재고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 조선 같은 경우에서는 선박에 대한 수주를 받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가격에 받기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낮은 가격에서 수주를 받으려고 한다면 받을 필요가 없죠. 향후 경기는 분명히 회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주량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박 수주량이 적다고 해가지고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저가 수주의 양을 줄은 측면으로 본다면 이 또한요, 최악의 터널을 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과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즉 이제 불황의 터널에서 속에서 남겨둔 잔재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철강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재고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어떤 그 막대한 생산량 등이 2007년, 8년, 9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 이후에 중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줄여가는 가운데 재고들이 계속 아직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되는 속에서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역시 철강업종에서도 실적이 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도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현재까지의 이 소재 산업재군들의 주 투톱인 조선과 철강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힘이 없는 상황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첫 번째는요, 이 두 업종 소재 산업재군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럼 최근에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엔저와 그리고 원고 현상, 달러 대비 원고 현상,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출주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환율의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원화 환산 수익에서는 분명히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환율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주를 하는 시점에 환율지를 바로 걸어버려요. 수주 금액에 대해서 환율지를 바로 선물하는 매도를 치면서 환율지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율 변동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내 흐름들 불확실성에서는 가장 안전한 판이 바로 이 수출주 중에서는 조선주가 차지를 하고 있다. 물론 건설주도 포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어디 쪽 위주로 회복이 되고 있냐면 선진국 위주죠. 양쪽 완화를 많이 한 위주입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는. 근데 유럽 쪽에서는 어때요? 한쪽에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2011년에. 어디 쪽에서요? 남유럽 쪽에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제조업이 좀 취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남유럽도 지금 어때요? 경기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인데, 여튼 아직까지는요, 선진국 중심의 경기 선행이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하부 단계인 뭐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이 글로벌 어닝 서프라이즈, 경기 서프라이즈들을 본다면 선진국 이후에 이머징 마켓도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8개월 동안에 한 달 빼고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산이 된다면, 이머징 마켓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머징 마켓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머징 마켓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소재 산업재군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 또한 우리가 머릿속에 꼭 둬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자, 과거에 2007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소재 산업재군들이 2006년 말 정도부터 2007년 4월 정도까지요,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사면서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약 3개월간의 조정을 보이게 되는데, 그 3개월간의 조정을 보이는데,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2006년입니다. 2006년 말에 위에 진한 파란색이 외국인이고요, 밑에 연한 파란색이 기관인데, 외국인이 사는 동안 그리고 기관이 파는 동안에 일정 부분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때 지수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소재 산업재군들이 1차적으로 올라갔어요. 그 앞에 단계 지수가 올랐던 부분들, 2005년과 2006년에 상승했던 이 지수 보이죠? 까만색. 이때는 어떤 종목이 올라갔느냐? 바로 전차군단이 올라갔습니다. 전차군단이 올라간 다음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지점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는데, 어느 쪽을 매수했냐면 소재 산업재군들을 매수를 했고요. 그 구간에 기관들은 팔았거든요.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지난 9월달 이후에 조선주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 누구의 힘으로? 외국인의 힘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때 팔고 있죠. 이 파는 동안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요, 약 3개월간의 외국인 매수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 그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에서 이제 누구로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냐면, 기관으로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그럼 기관은 일어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냐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지금의 상황은요, 소재 중국의 경제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확실히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이요, 2006년 12월 달에서 2007년 4월 달까지 우리 지수 대비 업종별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한 10% 상승하는 동안에 제일 앞에 64%를 상승했던 업종이 무엇이냐면, 바로 64% 차지했던 업종이 바로 조선, 그리고 기계, 화학, 에너지, 철강으로 이어지는 소재 산업재군들의 섹터가 이 구간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이때가 바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던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지난 한 두 달 전만, 한 세 달 전만 보더라도요, 어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디 쪽에서? 조선 쪽에서 일어나면서 조선주들이 전부 다 랠리를 한번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런다면 이 다음에
3개월간의 조정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손바뀜이 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매수했던 조선주가 어디 쪽으로 넘어가냐면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관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면 기관들의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시자고요. 코스피가 9월달까지 다음 그림이네요. 죄송합니다. 2007년 4월부터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 보시면은 코스피가 33% 급등을 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도 조선주가 몇 프로 오르냐면 100%가 올랐습니다. 100%가. 즉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인이 먼저 잡아놓은 이 조선을 비롯한 이 소재산업재군들이 중간에서 일정 부분 매도가 나오는데 이 매도를 기관들이 잡으면서 한번 급등을 제대로 급등을 한번 시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가 중요하겠죠. 이때의 환경이 바로요. 원고 현상이 가속화가 되던 시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원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환율의 리스크도 피해가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바로 지금의 상황이 곧 이머징 마켓이 살아난다면 원고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딱 하나 이머징 마켓만 살아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이머징 마켓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그림을 통해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KRX 조선인데요. 조선업종과, 조선업종과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그리고 철강업종을 비교한 그림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앞에 부분이 2006년 7년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급등할 때 제일 많이 따라갔던 종목, 업종이 뭐죠? 바로 조선업종이라는 거죠. 즉, 이머징 마켓의 생산의 주력인 중국이 경기가 회복된다든가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이 조선이나 산업재군들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쫓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의 템포가요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자, 중국이 돌아간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돌아가기 이전에 선진국에서 한국, 중국의 수순을 밟았다면 지금도 선진국에서 한국,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지금 파란색인데요. 중국과 지금 어때요? 캐리스 철강이나 조선이나 모두 같은 자리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존재에서 터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중국의 상해지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중국의 상해지수 돌아가는 것은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시 제조업을 돌리느냐 마느냐의 게임인데요. 올해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다시 확장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2006년에서 7년으로 이어지는 소재산업재군들의 대강세장이 다시 한번 데자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요, 실적이, 최악의 실적이 반영된 주가의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실적은 항상 뭐예요? 주가나 경기에 후행한다는 걸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회복되기 이전에 이미 자연 반등이 먼저 시작되고요. 자연 반등 이후에 실적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요. 주가는 멀리 도망가게 돼 있죠. 그래서 주식과 이 실적의, 주가와 실적의 관계를 우리 개와 주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주가는 뭐죠? 주가는 바로 개다. 주가가 먼저 달려가고 나서 사람이, 주인이 따라오는지를 보면은 개는 더욱더 크게 많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지금은 자연 반등의 시작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적은 그 이의 실적은 뒤에 나타나더라도 주가는 벌써 밸류에이션 상에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이 소재산업재군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말씀해 드린다면요. 첫 번째는 이미 모든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손바뀜을 기관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기관이 이 들어오는 시점이 가장 탄력이 붙어나는 시점이 될 건데요. 아직까지는 좀 약한 상황이지만 이미 연기금은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만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기관의 포착을 꼭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분명히 불확실성은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이고요. 가격이 싸다면 가장 싼 가격에서 내가 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치평가상에서는 지금의 가격은요. 이 조선주라든지 철강, 소재 산업재군들이 분명히 이 가치 측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분명히 바닥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가격 부근이라면 충분히 매수하셔도
매력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특징주 가지고 오는 거 아시죠?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경제지표 부진으로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해 증시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2020선을 회복했는데 오늘 출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 보합권에 장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익과 함께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13% 하락한 2024.33포인트에 장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 우려감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증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던 가운데 지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의 IPO에 대한 신법안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IPO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2014년도 GDP 성장률이 7.4%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BNP 파리바 증권에서는 부동산 기업 매출이 7%로 이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가운데 2014년도에는 중국 부동산 기업의 매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티뱅크에서는 중국의 소매 유통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소매 유통업종들의 계속적인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 분토지수는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 유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2000선에서의 강한 지지라인 형성 이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중국의 4분기 GDP가 3분기 GDP 7.8%보다 다소 줄어든 7.4%로 예상되면서 계속해서 중국 경제 부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현준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뭐 제가 가지고 나온 테마주나 특징주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오늘은 좀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배우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요,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다음 번호로 지금 문자 주십시오. 제가 도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담을 해서 좀 봐드리고요.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전부 다 또 제가 문자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전부 다 도움 드렸죠? 그쵸?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 받아보시고요. 아, 방송 끝까지 참여하시면서 특징을 살펴보시고 마지막에는 추천주도 한번 받아가 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은 대응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시장은 일단 양호합니다. 1954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은 515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좀 코스피, 코스닥 수급 상황도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수급만 좀 봐드릴게요. 자, 코스피는 외인들이 그래도 매도세가 좀 줄고 있네요. 다행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간이 매도세 잡히긴 하는데 외인의 조금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은 외인이 정말 계속적으로 오늘 또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외인이 사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기관이 팔지 않고 사고 있는 종목들 잘 보십시오. 어떤 종목들? 실적주들입니다. 그리고 2014년 실적 개선주들, 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말씀드릴 첫 번째 이슈, 종목은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도 21선 깨고 내려갈 거다. 21선 깨고 내려가면 그때 다시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 방송,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제가 그거를 1월 거의 한 둘째 주부터 계속 지난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무료방송에서도요. 무료방송 오후 3시에 해야죠. 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현재 4% 빠집니다. 급락 중이에요. 21선까지 지금 내려옵니다. 21선 노란선 라인인데요. 그거 드릴까요? 이 포인트 21선 라인입니다. 빠지는 이유 있나요? 악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빠지죠? 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오늘 아주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 영향,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들어올까요? 다시 들어올 겁니다. 실적 발표 나면 주가 빠지겠죠? 그 포인트 때 좀 빠지고 나서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들어와주면서 이런 포인트, 이런 그림을 다시 또 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저는 37,000 아래로 내려가서 조정이 좀 더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줄 때 그 포인트 때 저는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포인트는 많이 좀 37,0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팔기는 좀 애매하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파셨던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매도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관망해서 추가 매수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잘 좀 대응해 주세요. SK하이닉스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또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 거고요.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잔뜩 포진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리온구첸입니다. 리온구첸 3015님, 네, 7,834원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가격대고요. 7,800원이시네요. 높으십니다. 조금은. 자, 리온구첸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까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셨는데, 12월 달에요. 제가 12월 달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사인을 드렸고요. 매수가 들어가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우리 3015님도 빨리 하세요. 단가 낮추십시오. 왜냐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좋고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락앤락 제가 왜 가져 나왔죠? 리온쿠체 마차가 좋다는 이유. 중국 쪽의 모멘텀 자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 찾아왔어요. 그 포인트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온쿠첸뿐만 아니라 락앤락 볼까요? 추천드리고 나서 좀 가고 잘 가고 있는데 락앤락도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다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리온쿠첸도 갑니다. 갈 거예요. 그리고 리온쿠첸은요. 또 골드크로 초입 구간이네요. 차트 굉장히 이쁜데요. 자, 수급까지 볼게요. 수급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수급, 기관들. 네, 역시나 들어오죠. 왜요? 이 종목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이 좋은 걸 남주기 배 아프니까 투신 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걱정 마시고 추가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비중이 20%인데요. 30%까지도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에 단가 낮추시고 쭉 올라가서 한 7,500원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때 포인트에 깔끔하게 탁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 볼게요. 일진디스플은요, 매수하신 분이 7256님, 네, 7256님 지금 상담해 드립니다. 보고 계시죠? 자, 13,350원이시고요. 15%, 이거 오늘, 어제?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이거 종목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차트는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차트 크게 열어놨잖아요. 매수하신 포인트가 여기에요. 이렇게 위험하게 주식 하실래요? 이렇게 위험하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번지점프하고 있는데 줄 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번지점프하는 사람이 줄 타고 올라오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계단도 아니고.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요. 거의 매수가 부근이라서 좀 괜찮긴 한데 뭐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나요? 안 좋잖아요. 수급 계속 나가잖아요. 팔았잖아요. 이게 팔았잖아요. 다 개인만이 사갑니다. 잘 됐네요. 가격도 괜찮으니까 빠르게 정리하시라는 사인 드리겠습니다. 볼 것도 없고요. 조금 정리 부탁드릴게요.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빨리 볼게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볼 건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바로바로 상담해드리고요. 못해드린 분도 제가 또 문자로 도움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3% 공략주 화학주입니다. 왜 화학주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화학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어떤 주들? 의류주, 그리고 타이어주 움직이고 있죠? 바닥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발판을 일어서서 누가? 화학주들이 치고 갑니다. 업황 사이클에서 그런 종목들과 함께 정유화학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 철강주들이 가거든요. 지금 정유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어요. 유럽 경기 개선 신호에 나왔죠? 지표로. 좋습니다. 미국 쪽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이 좋아지니까 오늘 화학주와 도선주들이 갑니다. 지표가 좋아져서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줄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화학주 추천드릴 겁니다. 이따가 어떤 건지는 궁금하시겠지만 그 포인트 보십시오. 매수가 근데 조금 29만 1,500원이신데 926님 가져가세요. 매수는 뭐 조금 약간 높긴 하셨지만 그래도 반등 줄 때 좀 정리합시다. 최소한 28만원까지는 기다려보세요. 28만원 위로 갔을 때 그때 조금은 이동을 하시는 전략. 일단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기다릴게요. 알았죠? 지금은 좀 홀딩 의견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오늘 또 이슈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게임주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썬데이 토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5.4% 급락하네요. 우리 애니팡2가 나왔는데 지금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애니팡2 기대감으로 주가가 4,000원부터 5,000원까지 갔는데 표절 논란에 지금 주가가 급락, 네, 출시가 됐어요. 막상 열어보니까 어떤 게임과 똑같죠? 캔디 크러쉬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사과. 이것도 이제 카카오톡 게임 중에 하나인데 애니팡2도 2가 그런 게임과 그 게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네, 유사해요. 그래서 조금 그 표절 시비가 걸렸는데 아마 그 캔디 크러쉬 사과 게임 개발사 측에서 태클을 걸진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 만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접속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최악의 경우 표절이다 게임 발매 중단 해버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압축해서 줄이시고요. 줄이셔야 됩니다. 가져가실 분들은 저는 의견은 가져가자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올 때는 그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5,000원 위에 사신 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5,000원 위에 사신 분들 이때는 사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벌써 이게 이렇게 환율하는데 사시면 어떡해요. 그 위에 사신 분들은 조금 빠져나오세요. 너무 위험하게 주식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가자고요. 보셨죠? 현대토주는 지금은 조금은 관망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짧게 의견을 드려봤어요. 자, 네, 감사합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자, 또 문자를 좀 보고서 다음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이슈에 대해서는 먼저 예고를 해드릴까요? 네, 카지노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조금 있다가요. 자, 그 전에 상담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액터즈 소프트예요. 우리 매수하신 분이 2443님께서 매수가가 한숨 쉬어. 자, 68,000원이세요. 68,000원. 야, 68,000원입니다. 제가 한숨 쉬는 이유 아시겠죠? 68,000원 맞으세요? 이게 뭐 엄청었는데 어떻게 이때 사실 수가 있으신 거죠? 와. 정말 고생하고 계신데요.
지금 주가가 두 배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20일선 위로 올라나 탔습니다. 비중이 10%라서 다행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넥턴 소프트. 지금 시장의 게임주들 중심에 있습니까? 시장 게임주 중심에 있는 종목이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그냥 시장에 관심도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게임주 중에서. 그쵸? 근데 지금 이 종목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계속 그냥 팔고 나갔어요. 계속. 뉴스에서 살펴볼까요? 뭐 이슈거리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뭐 신작 게임 뭐 출시한다고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런 게임? 뭐 상위, 하위 10% 정도 할까요? 안 하는 게임들만 출시한다고. 그러니까 기대감 자체가 없어요. 이거 만드는 게임들이 도움이 안 돼요. 주가 흐름.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이 치는 거. 엔소프트는 대작이라도 있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지금 좀 반등을 준다고 쳐도 뭐 35,000원, 4만원 정도 고점일 겁니다. 실적이 워낙에 안 좋잖아요. 실적은 제가 안 열어봤는데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실적이 보니까 매출은 증가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오네요. 의외입니다. 엑소소프트 맞나요? 맞네요. 오호, 실적이 좋아요. 자, 4분기 실적 어떨까요? 신작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팔리는가 봅니다. 많이는 아닌데 조금 팔리는가 봐요. 네, 요건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인데 침착해가 되네요. 자, 긍정적인 부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당기순이익 부분이 그래도 잘 나오고 영업이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좀 잡힙니다.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 계기로 조금 이 종목은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신에 35,000원, 4만원 라인 자체가 반등했을 때 고점 영역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게임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기가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매출이 조금씩밖에 안 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라. 안타깝지만 그렇게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금호전기입니다. 자, 금호전기 정말 잘 움직여줍니다. 최근 들어서 관련주들 정말 꾸준하게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도 정말 이쁘게 잘 가고 있네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 관련주들 잘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자, 수급도 조금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수급적인 부분은 좀 해석은 안 됩니다. 네, 크게 뭐 나오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도 뭐 이쪽 관련주 움직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보니까요, 1833님, 29,100원이세요. 29,100원. 302평 돌파가 안 되는데 매도할까요? 300선을 보시네요. 같이 300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네. 그쵸? 라인 딱 잡히네요. 요 포인트 보시네요. 요 포인트 보고 계신데요. 자, 금호전기 이거 일봉 말고요. 주봉 볼게요. 네, 주봉으로 120 맞나요? 색깔이 60일 라인 있네, 60일. 60을 좀 제가 잘 어두워가지고 색깔을 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60일선 라인에 대한 라인 자체 두께 크게 커볼게요. 네, 60일선, 60주선입니다. 60주선 그 구간 자체에서 딱지 걸려있잖아요. 지금 요 포인트인데, 지금 마저 300일선 똑같은데, 이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그널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게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업황은 좋으니까 반등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대신에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치고 갈까요? 저는 라인을 좀 즐겨 그리는 타입인데요. 라인을 따라서 판단을 해보자면은 한 3만원 초반대, 3만 1,000원 정도까지밖에 타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만 조금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금호전기는 3만 1,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나오세요. 네, 확실하게 좀 좋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얘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인 드리는 거지 여타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는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모직 보겠습니다. 자, 제일모직 볼게요. 3421님 매수가 9만원이신데요. 이거 제가 문자로 상담해드리지 않았나요? 네, 아주 제가 엄청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문자 봐보세요. 네, 문자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그거 먼저 참고하시고, 그거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그거 보고서 다시 연락을 주세요. 아셨죠? 이제 기억이 나네요. 9만원에. 장기 보유 이거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잖아요. 내가 그거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셨죠? 아니면은요, 못 보신다 그러면 이따 3시에 무료방송 들어오세요.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문자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문자 상담은요, 보내주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보내시면 돼요. 자, 외국계 카지노 볼게요. 오늘 빠집니다. 파라다이스. 또 못 빠지고 있죠? GKL. 빠졌다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중국 쪽에서 공안, 중국 공안에 관련 일하는 직원들이 조금 끌려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카지노하라고 부추겼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락은 하고 있는데 매출 부분에 대한 영향?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VIP 고객들, VIP라는 손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VIP, 카지노 오는 사람 VIP에 들어가려면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 고객 800명을 어떻게 공안들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매출의 영향을 받을까봐 이렇게 무서우니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2차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신 분들은 줄이셔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금 요거 리스크 부분이 크긴 합니다. 뭐 80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거기서 나오는 매출 자체가 크기 때문에 VVIP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GKL이나 파라다이스가 오늘 급락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 파라다이스는 그 저가 라인 정도까지 하단 라인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조금은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자, 바로 3% 공약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AS를 좀 해볼게요. CJCGV랑 지금 락앤락을 들고 있는데요. 아, CJCGV가 갑자기 좀 빠지네요. 자, CJCGV가 3%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악재 상황이 없는데 빠져버리네요. 뭐 아무런 악재 상황이 없습니다. 뭐 설마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걸로 가지고요. 그 주가 영향에는 크게 없는데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한국가스공사도 그러더니 이 정도 또 이런가요? 다시 올라가나요? 빠졌다가? 좀 속상하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원칙은 원칙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낫기 때문에 깔끔하게 원칙은 원칙대로 안타깝지만 제가 패가 늘지언정 정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은 아까 리어코첸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수가보다 위에 있어요. 잘 들고 가시면 되고요. 수급이 워낙에 좋습니다. CJCGV도 수급 좋았는데 락앤락도 굉장히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나 홀딩하도록 하고요. 오늘 추천주는 제가 화학주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말씀 안 드렸죠? 자, 롯데케미칼 가지고 나온 이유, 화학 업황 시그널에 바뀌는 흐름, 수급적인 부분 꼬여 있어요.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 매도세 최근에 강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부터 바뀔 거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그래서 차트 흐름 자체가 상승 쪽으로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왔다는 판단입니다. 업황 사이클의 변화, 이 포인트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제가 이 시간대는 거의 대형주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오늘 봤고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지금 21만원 부분인데요. 21만원까지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로 대응하시면은 짧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롯데케미칼 가지고 나왔고요. 이따가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반등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15일 핫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